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이번에 개조할 기기는 바로 이 기기가 되겠고요. 이 본체 모양만 보시고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게임 기어를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게임 기어는 제가 한때 5인치 화면을 활용한 게임 기어 맥스를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정크 기기 자체는 전원이 켜지지 않고 화면도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각종 부분 부품들을 보게 되면 콘덴서들은 다 교체가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기엔 누에피에도 많이 있어서 제대로 동작을 할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화면을 켜보니 화면은 들어오지 않았고 사운드는 들리는 것 보아 일단 게임은 구동이 된다는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크 게임 기어로 어떤 기기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스터 시스템의 미니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마스터 시스템과 게임 기어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간의 게임팩도 구동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크 게임 기어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마스터 시스템 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시스템 미니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 출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게임 기어에서 외부 출력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LCD 개조가 되겠습니다. LCD 개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 출력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LCD 개조 모듈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더 간단한 모듈이 있길래 한번 구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핀이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보드가 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개조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기어 LCD 개조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부품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각종 콘덴서라든지 이렇게 저항들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구입을 한이 LCD 개조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그렇게 개조의 설명은 없고 단순하게 기판을 고정하는 설명만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기어가 개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쉬워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판도 고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배선 완료가 됐고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LCD에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일단은 게임 기어 정크 자체는 이렇게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 이후에 콘솔라이징해서 콘솔화를 시켜 볼 텐데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제 배선을 변경을 시켜 줘야 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부분은 밝기 조절하는 점퍼 부분이긴 한데, 콘솔라이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점퍼 연결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배선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외부 출력으로 전환이 되는 핀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기존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FB1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측면 쪽에 백라이트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백라이트라는 포인트를 그라운드로 연결시켜주면 외부 출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자, 이 보드의 문제는 이 백라이트라는 포인트가 현재 이 보드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칩에 직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작은 포인트, 이 포인트의 여섯 번째 핀인데요. 이 부분을 그라운드와 연결을 시켜주면 외부 출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쪽도 배선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섯 번째 핀은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혹시나 이제 콘솔라이징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 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백라이트 부분 연결하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보드를 구매를 하셔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콘솔 게임기다 보니까 위쪽에서 이제 카세트가 이렇게 꼽히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게임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삽입이 되겠지만, 콘솔 형식 같은 경우는 자, 상단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슬롯을 제거를 한 뒤에 상단으로 카세트를 꼽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높이를 낮춘다든지 부피를 좀 줄여주게 돼야 되는데, 기존에 달려있던 뭐 밝기 조절하는 가변 저항이라든지 커넥터들은 제거를 해 주었고요. 본체 부분에 달려있던 높이가 좀 높게 있던 부분들도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도 LCD 형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던 자, 이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눕혀주게 되었고요. 슬롯 부분도 이렇게 배선이 되었고, 자, 나머지 부분, 원래 본체 하단 부분에 별도의 이제 케이스에 달려있던 부분이 되겠는데, 전원 부분과 그리고 음성 출력 부분도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배선해줄까 합니다. 뭐 케이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된 마스터 시스템 미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각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출력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가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서 후가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터 출력하는 과정 중에 제가 4년 정도 사용했던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나게 되면서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표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서 내부 부품들을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제대로 된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가공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던 출력물을 자, 마감과 도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 시스템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춰주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본체 내부에는 게임 기어 본체를 삽입을 하게 되겠고요. 각종 이제 컨트롤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자, 직접 배선을 해서 케이스에 넣어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연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시스템 핀 단자에 자 이렇게 게임 기어의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겠고요. 문제가 되는 건 마스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같이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연결할지 조금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뒤에서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게임 기어에서 서로 간에 통신하는 케이블 부분이 되겠는데, 마스터 시스템 모드에서는 이 부분이 컨트롤러 EB 쪽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해서 각각의 마스터 시스템 D서브 쪽으로 핀으로 번호가 1대1로 연결을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부 쪽 배선은 완료가 되었고 케이스 쪽에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작이 완료가 된 마스터 시스템 미니가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외형을 보게 되자면 오리지널 마스터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포인트가 되는 이 빨간색 부분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상단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연사 버튼이라든지 정지 버튼이 있는데 미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전원 버튼 부분도 자, 이렇게 푸시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동일하게 푸시락으로 전원을 켤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를 꼽을 수 있는 포트도 동일한 포트를 사용하게 되어서 오리지널에 사용되어 있던 마스터 시스템의 컨트롤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광택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광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되었고요. 자, 상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기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니에서도 동일한 외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형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실제로 게임도 한번 플레이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치 형태형 게임 콘솔로 개조가 된 만큼 외부 출력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뒷면을 보게 되면 전원 있고 그리고 VGA 출력, 마지막으로 사운드 출력을 위한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VGA 케이블도 꼽아주고 이어폰 단자도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플러그를 꼽으면 플레이가 가능한 환경이 되게 되었고요. 자, 이번 테스트에 사용될 게임은 자, 게임 기어에서 버추어 파이터가 출시가 되었는데 버추어 파이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시스템과 동일하게 상단에서 이렇게 게임팩을 꼽게 되면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인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도 맞게 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컨트롤러가 되겠는데 마스터 시스템 순정 컨트롤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P 쪽에 삽입을 하고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원을 켜게 되면 기존의 마스터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의 녹색 LED가 이렇게 빛이 나도록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마스터 시스템과 게임 기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버튼 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마스터 시스템의 경우 자, 1번, 2번 두 개의 버튼이 존재하지만 게임 기어의 경우 스타트 버튼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시스템 컨트롤러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스타트 버튼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스터 시스템의 연사 버튼 쪽을 스타트 버튼으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마스터 시스템 미니에서도 게임 기어 게임을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조가 되었습니다.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자, 버튼을 우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발차기 버튼이 나가고 있고 2번 주먹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키 같은 경우에도 자, 점프라든지 잘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게임 기어의 컨트롤러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는 마스터 시스템으로 컨트롤러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게임기 자체가 마스터 시스템 미니이기 때문에 마스터 시스템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임은 더 서킷이란 게임이 되겠습니다. 일단
게임 기어 자체도 마스터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하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간편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에버드라이브로 일단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시스템의 아주 선명한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요. 자, 게임기어에서 플레이하는 것이지만 마스터 시스템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작하는 것도 기존의 마스터 시스템과 거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리 없이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스터 시스템의 경우 제 인생의 첫 번째 게임기이기 때문에 이번 개조는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개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가에서 메가드라이브 미니는 만들어 주었지만 이렇게 마스터 시스템은 현재 제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게임기어 유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터 시스템 유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개조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